안녕하세요. 새벽 TV에서 오늘은 평창동 가나아트에서 전시 중인 문영태 작가님 전시장에 왔어요. 아직까지 DP 중이고요. 오늘 오후에 오픈한다고 그러네요. 작품 좀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키아프도 9월이거든요. 9월에 영국 프리지에서 들어와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도 예전의 작품들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역시 문영태 작가님도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신작 내놓은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미술을 전공했다 그러면 색채 구성이라든가 대생이라든가 이런 뭐 묘사하는 데 굉장히 중심을 둔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근데 요새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요, 굉장히 작품이 창작성, 창조성이고요,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장르가 없어졌어요. 서양화, 동양화, 뭐 탈장르 시대에요.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뭐 사용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같더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섬유 쪽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하던 작업들을 직접 페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피카소 작품을 보고 나는 이런 작품 어려서도 했다. 이게 애들 작품이지 이게 어른 작품이냐. 그리고 또 이것이 작가의 작품이냐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은 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만 해도 그래요. 그분은 천재적인 스페인의 작가잖아요.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난 작가인데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고 또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띄어서 아버지도 화가시고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동경하고 하는 것이 내가 경지에 올랐을 때의 작품이 아닌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어렸을 때 쉽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런 분은 여러분들 다 그리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있다 보면 다시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회귀 본능.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아까 피카소를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되새기면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끄집어내듯이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님들도 처음에 무언가 작품을 할 때까지는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것의 시초 작업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뭐든지 철저하게 계획화되고 수치화되고 이런 것이 캔버스 안에 옮겨지는 거죠. 가나아트에 오니까 1층 전시장이 아니라 2층까지 하고 있네요. 1, 2층을.
아마 가족 집계가 있네요. 모든 길은 너에게로 통하는데 어느 길로 들어서도 이루지 못하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세미업TV 전시 탐방에서는 오늘 평창동 간아트센터에서 문용태 작가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